자, 오늘 차량 레이입니다. 레이 18년식이고 이제 22,000km 된 차량인데 얼마 전에 중고로 구입하셨는데 아마도 전 차주가 여성 운전자 분일 것 같아요. 차가 워낙 안 나가가지고 이제 오셨는데, 일단 요 차량에 탄 흡기 D타입 하나, 그리고 운동력 배기 하나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6개, 그리고 고스톤 엔각스 1명 주입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습니다. 엑셀 뛰세요. 저 빨간 불이니까. 이렇게 탄력 주행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. 이제 오히려 브레이크 좀 잡으셔야 되고. 지금 잠깐 밟았는데 90몇까지 밟았는데? 60? 이상한데? 아니 아니 아니, 계속 지진 더 가봐야 돼요. 저 오르막도 한번 쳐봐야지 사장님이 느끼세요. 지금 밟는 거 봤을 땐 전에보단 덜 밟아도 저 나갈 거예요 아마. 지금 워낙 안 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장착을 했는데,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이 차량 한 80% 85% 레이 경차에 맞게끔 그 정도는 했고요. 진동소음은 없고 차는 일단 괜찮은데 안 나가는 것만 문제였어요, 그죠? 네. 네. 한번 타시면서 느껴보세요. 에어컨도 트세요. 그냥. 네, 에어컨도 트세요. 원래 에어컨 틀어야 힘 딸리니까. 좀 밟아줘야 돼요, 이 차. 길들 길어야 될 게 그냥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가 경차 중에서는 CC가 그런데 좀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네, 다른 경차에 비해서는 힘 딸림을 좀 많이 호소하는 편이에요. 네, 추월하셔도 되고 편하게 운전해보세요. 타시면서 차가 계속 바뀌어요. 빨리 느끼신 분은 뭐 바로 알아요. 일부러 제가 지금 속도 그건 안 찍고 있고요. 1차선 또 들어가셔도 되고요. 1차선으로 계속 직진, 저기 언덕도 한번 쳐볼 거예요. 어찌됐든 3월달에 가져오셔서 뭐 많이나 타더라도 타보셨으니까 차가 바뀌어있다라는 거는 이제 운전하시면서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꼭 느껴지신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. 시작했을 때 쳤잖아요. 네네. 그러면은 RPM만 올라가고 차는 안 나가고. 네, 차 나가진 않았었어요. 네. 네. 지금 여기서도 RPM 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. 네. 네. 이렇게 안 올라가. 지금 네. 저속으로 되다가. 네네. 이렇게 안 됐거든요. 네네. 잘 나가신다는 얘기죠. 네. 결국에는 언덕에서도 지금 힘 딸림 못 느끼고 올라왔어요. 물론 더 언덕은 또 좀 그렇긴 하겠지만 밑에서 쳐주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죠. 아, 그러니까 네. 언덕을 만났을 때 미리 막 계속 네. 밟아서 가지 않으면 언덕에서는 밟아도 안 나갔다. 네. 맞죠? 근데 지금은 언덡에서도 떼고 다시 밟아봤을 때 속도 가속되는 걸 보셨잖아요. 네, 데뷔도 올라가긴 올라갔어요. 예예. 예. 어쨌든 지금도 쳐볼까요? 예, 부셔도 돼요. 지금 뭐 제가 속도 카메라는 안 찍고 있는데 여기 100km가 넘어요 지금, 그죠? 네. 이게 네. 이렇게 안 이게 쳐지질 않았어요. 아, 네, 알겠어요. 무슨 말이에요? 알테만 오다가 뭐. 네. 달라요. 네. 그리고 사장님 이제 이거 타면서 더 좋아질 거니까 오늘 저쪽 포천 가신다고 했으니까 고속도로에서 한번 더 밟을 수 있을 네. 만큼 밟아주세요. 어차피 그렇게 해서 길이 들여져야 돼요. 지금 일부러 접지 한번 초기 한번 시켰으니까 이제 사장님 운전 스타일에 맞게서 얘가 바뀔 거예요. 알테만 네. 올라가는 소리가 틀렸어. 왕 거리기만 했죠. 올라가, 속도는 안 올라갔었는데. 그런데 이제는 속도도 줄고 밟았을 때 올라가고. 맞아요. 이게 장착하고 그래서 타봐야지 알아요. 저희 제품은. 근데 대부분의 뭐 유저들든 그 가만 고객들은 정말 좋아질까라는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하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 사라진 게 많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도 뭐 어디서 물어보면 아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. 지금 에어컨도 2단으로 틀어져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오르막 올라온 거예요. 그리고 저도 타고 있고요. 평상시에 사장님 혼자 거의 타고 다니실 텐데 또 틀려요. 그러면 경차는 사람 하나 둘 타는 게 또 차이가 있어요. 이게 지금 뭐 처음 달았으니까 네. 1500cc 이상 그런 가속력은 아닌데 네네. 바뀌긴 바뀌었다. 네, 그거예요. 지금 엑셀 띄고 가세요. 네, 띄었어요. 그죠?
속도가 올라가는데 얘 때문에 또 그냥 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네. 잘 먹었어요 지금. 약 500m 속도가 가속이 되잖아요. 500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라갈게요. 딱 요 정도 돌아보시면 차가 변한 걸 대부분이 다 느끼세요. 여기 지금 2단 네.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데 이 정도면은 네네 다르긴 다른 거예요.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저속에서도 좀 막 밀려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 차 바뀐 대로 이제 좀 운전이 될 거예요. 괜찮죠? 네. 네. 느낌 괜찮네요. 네. 경차들이 다 그래요. 다 힘 딸리고 여름에는 아주 에어컨 키면 어디 가질 못한다 그러고 언덕 만나면은 에어컨 끄고 올라갔다가 다시 평지나 내리막 때문에 에어컨 킨다 그러고 대부분이 그러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 두 성인 남성 두 명 탔고 에어컨 2단 키고 다까지 오르막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. 혼자 타시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지. 네, 전차분이 워낙 길을 안 들여놓으셔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. 네. 이제 사장님 운전하는 대로 바뀔 거니까 네. 더 좋아질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고스트 냉각수가 이제 이게 돌면서 더 좋아지니까 나중에 더 좋아지고 이런 거 있으면은 전화도 좀 주시고 네,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후기를 올려야 소비자들은 네. 그 말을 더 믿으니까 네. 그런 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네. 밟아보세요. 네. 길을 좀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네. 여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니까. 아니, 달라졌다는 게 네네. 지금 제가 쳤잖아요. 물론 네. RPM이 지금 6000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네. 나가진 않았어요. 아, 나가진 않았는데 이제 나가고 있는 거야? 이거 소리만 났지 네. 나가진 않았다. 지금은 올라가잖아요. 네, 이해됐어요. 무슨 말이에요? 네. 이것도 더 좋아질 거니까 타보세요. 아, 그럼 아예 그냥 답답했었겠네. 아, 뭐. 지금 요만한 경사도 지금 RPM 올라가기 5500까지 올라간 다음에 네. 내가 무서워서 밟지 못했다니까요. 그냥 소리만 나고 안 나가니까. 안 나가니까. 30km 이렇게밖에 네. 안 되니까. 근데 지금 이거 쭉쭉 올라가, 속도가 올라가. 가속도 쭉 올라가니까. 네. 예, 맞아요. 아이고 뭐 어떻게 타고 다니셨대. 오늘 잘 됐어요. 포천 가실 때 좀 밟아주고 길들이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. 네. 나중에는 경차 같은 경우는 라파 플러스 2 에어클리너 통 위에 두 개만 붙여도 고속에서 밟으면 경차들은 흔들리잖아요. 쫙 깔려서 가는 느낌으로 또 차가 또 바뀌어요. 그건 나중에 또 하고 싶으면 업그레이드로 하시면 됩니다. 빨라졌다고 할까? 네 맞아요. 빨라져요. 변속이 네. 기존보다는 빨라지는 게 맞아요. 좀 전에 네. 전에는 4000 넘어야지 변속이 됐는데 좀 전에도 지금 3500 정도 네. 됐거든요. 오르막인데도 그 정도에서 바뀐 거니까 떨어져서 RPM이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돼요. 맞아요. 그리고 이 경차들이 여성 운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차다 보니까 시내 주행에 맞게끔 많이 밟지 못하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. 요즘 나오는 차는 더 관이 더 작아져가지고 우리 유속진 관계가 안 들어가는 차도 있어요. 밟고 싶어도 이게 짧아져가지고. 많이 재밌어졌을 거예요. 여기 70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좀 맞추시면 돼요. 평지나 평지 내리막 만나면 그냥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엑셀 띄고 다니시는 걸로 사시면 돼요. 1차선 들어가서 계속 갈게요. 네. 길들여지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제가 옆에 타서도 느껴지는데. 아이고, 지금 거의 100km인데요. 덜 밟아도 가속되는 것도 상당히 빨라지고요. 네. 네. 다 느끼시는 거죠 지금? 네, 네 맞아요.
아, 이제는 못 나가서 한 달인데 얘가. 엔진에 부담스러운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, 그죠? 전혀, 예, 전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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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그죠? 진동성도 다 좋아져요. 지금 위에다가 짐까지 실었는데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예. 위에 짐 실고 에어컨 2단으로 짐 상태인데. 전에는 좀 상상 못했던 것들이 벌어져요. 저희 걸 달게 되면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실 것 같고요. 또 효과 보신 다음에 전화 자주 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